원전 설비에 반평생을 바쳐온 나카 유키테루 회장. 그래서 원전을 두둔할 수도 있지만 그는 양심을 저버릴 수 없다고 했다. 원전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토대가 세고 희한스루도이노와 아는 토크메이드에 젖다이 열어나요. 지분로 남아요 도도 다시대 何が 타다시까 何が 타다시까 나이까오 확실히 있대. 소리대 프레셔가 갔대. 회사가 도산시대모 これは 本望だと思った. 소리와 겐파츠도 교세스루 워레르노 기무나오케데스.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아베 총리는 정부가 나서서 해양 오염수 유출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320억 엔을 투입해 원전 주변에 동토 차수벽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도쿄전력이 맡아서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서 대책을 고지해 동토 차수벽은 네 개의 원전을 둘러싸고 냉각관을 박아 땅을 얼린다는 것인데 원자로에서 샌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과연 실현 가능한 얘기일까? 1.4km, 500m 이거를 연만 하면 안 바닥을 얼려야 되거든요. 바닥은 얼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옆은 얼리지만 좋아요. 옆이 얼려진다 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바닥으로 가. 그러니까 바닥에서 또 솟아오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지진 안 올까요? 그럼 바로 무너지거든요. 또한 오염수에서 방사능을 걸러내는 다핵종 제거장치라는 정화시설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50년, 10만 년 이걸 정화한다고요? 그 정화라는 건 허점이 있습니다. 물에 있던 거를 여과장치로 옮기는 것뿐이에요. 장소를 옮겨놓은 것뿐이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것도 공상과학에 나오는 이야기고 아마도 그 올림픽을 유치하기엔 정치적인 선전이 절대 과학적이고 공학적이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8개월째 한 청년이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23살의 청년은 후쿠시마를 응원하기 위해 직접 잡은 생선과 채소를 먹어왔다고 했다. 일본의 유명 아나운서는 후쿠시마산 식품을 시식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6개월 만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그가 후쿠시마산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백혈병에 걸렸는지 한 젊은이를 죽음으로 몰아간 주범이 방사능 때문인지 논란만 거듭될 뿐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다. 숱한 의혹과 의심이 난무한 가운데 후쿠시마는 비극의 땅이 돼가고 있다. 원전 사고 당시 반경 30km 이내의 주민들은 방사능을 피해 집을 떠나야 했다. 2년 반이 지난 지금 아직도 후쿠시마현 곳곳에는 귀환 곤란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허용 기준치의 3배를 훌쩍 넘는 방사능 수치. 철조망 너머에 살았던 주민들은 언제 다시 돌아갈지, 돌아갈 수는 있는 건지 기약이 없다. 원전에서 12km 떨어진 토미오카 마을. 인적이 끊긴 이 마을에 사고 이후부터 살고 있는 주민이 있다. 바로 마츠무라 나오토 씨다. 산에서 내려온 물로 식수를 해결하며 그는 홀로 살아왔다. 대체 어쩌다 이 위험한 마을에 남게 된 것일까? 그가 처음부터 이곳에 남기로 작정한 것은 아니었다. 4개 폭발했을 때, 뭐 다메다 때, 남에 있다 와요. 그럼 오야지의 이모가 와요. 이와키시에. とりあえず そこに 行く 別って 있다 와요. 玄関 入ったら 断られちゃった. もうすごい行走してたから、世襲もが入ってくるってもう。で、何本頼んでもダメで、で、今度避難所に行った。避難所。 지역이 달라 避難소에서도 거절당하자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지금은 사람들이 보내주는 즉석식품으로 끼니를 해결하지만 처음엔 주변에서 찾아야 했다.
山菜とかもうタケノコとかそういうのがいっぱい出てきたから、あとみんな逃げてった農家の野菜それ持ってきて食ってたわけよ。東大に行って調べてやったから。